여러분, 제가 일전에 옷차림이 운을 만들며 옷을 잘 입어야 번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어떤 분은 우리 삼촌이 의사협회 학회장인데 늘 한국에 오실 때는 옷을 편하게 입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옷은 분명 여러분의 운을 만듭니다. 내에는 우리 풍수학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자들, 또 인상학자들, 의상학자들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옷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꼭 이렇게 입으세요. 네, 이러한 옷차림, 분명 여러분의 운을 살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일전 영상에서 옷과 풍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여러분, 과거의 풍수와 현대의 풍수는 분명히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네, 과거의 풍수가 음택과 양택, 즉 산자와 죽은 자의 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현대의 풍수는 산천과 강들이 도로 건설이니 댐 건설이니 하면서 인위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의 기운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집의 인테리어로, 또 나의 의복이나 나의 장신구로 나의 기운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풍수법, 네, 이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네, 이렇게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죠. 네, 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수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옷차림은 여러분의 기운을 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하여 저 유명한 공자님도 논어의 향당편에서 군자는 옷을 입을 때 감색이나 아청색으로 동정이나 끝동을 하지 않으며 분홍색이나 자주색으로 막옷을 짓지 않는다. 더운 여름에도 겉옷에 속옷이 비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옷 입는 법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기도 하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님들 역시 수많은 서적에서 이 착장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운을 살려주어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만들어주는 옷 입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찢어진 옷은 절대로 입지 마세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풍수 소품이라고 할수 있으며, 여러분의 특성이나 성격, 행동 방식,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타인에게 각인시켜주는 첫인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 저는 이 옷을 버릴 때도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편하시기 위해서 이 청바지를 입으시며, 또한 일부러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의 효용성이 다 되었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는 생의 개념은 전혀 없고 사의 개념만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여 이러한 옷은 여러분을 편하도록 만들어줄지는 모르나, 운이라는 측면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류호텔의 요리사들이 옷을 함부로 막 입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는 분이 실밥이 터진 옷을 입고 있으시다면 눈살을 찌푸리실 거예요.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찢어진 옷, 올이 나간 스타킹, 구멍난 양말, 단추가 떨어진 셔츠, 지퍼가 고장난 점퍼, 낡아서 헤어진 옷을 입고 계시다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운이 죽어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하여 항상 거울을 보시고 늘 여러분을 체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성복을 사시게 되면 꼭한 곳이라도 반드시 변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만의 고유성입니다. 네, 그 옷은 바로 여러분의 운인 거예요. 여러분, 하여 맞춤 옷이 기성복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여러분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여 부자들은 항상 양복을 맞춰서 입습니다. 하지만 기성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체형에 맞도록 수선을 한 것은 이 맞춤 옷의 효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의 양복의 경우 기장을 줄이든 허리를 줄이든 모두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맞추죠. 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운을 살려주는 옷인 거예요.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웬만하면 옷의 수선을 하지 않고 입으시잖아요. 네, 그냥 사셔서 옷을 세탁하시고 입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 옷에는 여러분들만의 특성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옷이라도 지퍼를 하나 바꾸거나 단추를 하나 교환하거나 또 장식물을 하나 부착하거나 한다면 그 옷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옷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옷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도록 만드는, 또 살려주는 그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오고 또 사람으로 인해 나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네, 이는 분명 세상의 법칙입니다.
물론 누구는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정숙한 여성, 품위 있는 남성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변치 않는 트렌드인 거예요. 네, 물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옷은 사기꾼이 멋있게 잘 입는다고 말하는 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사기꾼이 옷을 잘 입으려고 멋있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타인들이 마음을 더 잘 연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없는 돈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숙성과 품위를 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느 세대이든 어느 누구이든 매너를 지키는 사람, 또한 격식과 예의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얻게 되고 또한 관심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 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이든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 자신이 존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네 번째로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무슨 의사협회 협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미국에서 먼 비행기 여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편한 복장을 입고 다니실까요? 네, 그분이 과연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서 헐렁한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참석을 하실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 면만 보는 바보 같은 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10시간이 넘는 먼 비행기 여행으로 친척집을 방문하시면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항상 때와 장소, 상황에 맞도록 입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영하실 때는 수영복을, 운동하실 때는 운동복을,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네,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이 양복을 입으셔서도 안 될 것이고 구청에서 사물을 보시는 분이 작업복을 입고 사물을 보시면 안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 항상 맞도록 입으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옷차림이며 또한 행복함을 주는 옷차림이며 바로 여러분의 운을 살려주는 옷차림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옷차림을 하십시오. 여러분 허리, 발목, 손목 또 목은 기가 통하는 통로입니다. 네, 절대 너무 꽉 졸라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넥타이를 하실 때도 약간 틈이 있게, 허리띠를 하실 때도 조금 틈이 있게 하십시오. 네, 우리 조상님들이 입으셨던 한복이 바로 이러함을 강조한 것이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러함이 기의 흐름을 좋도록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건강해야 운도 얻을 수 있고 행복도 번영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을 살려주는 옷차림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늘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운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